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니어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하우스 리모델링. 시니어가 사는 집은 달라야 한다. 2021년 노후 자금 솔루션 펌 제너스가 실시한 시니어 요양시설 이용에 필요한 연간 중간 비용 미디언 코스트를 조사한 결과 어시스트 리빙 거주 시엔 $54,000, 너싱홈 2에서 4인용 방 사용 시 $94,900, 너싱홈 1인실은 $108,405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다. 이처럼 요양시설 이용 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비단 비용 때문이 아니어도 가정 설문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들고 거동이 불편해져도 시니어들은 요양시설로 이주하기보다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머물길 원한다. 시니어 전문가들 또한 시니어들이 가능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머물고 있는 거주 공간이 시니어 친화적이어야 한다. 즉 거동이 자유로웠던 시기에 맞춰져 있던 주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시니어들을 위한 하우스 리모델링 방법을 알아봐다. 시니어를 위한 집개조 5가지 방법. 출입문 확장.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들은 실내에서도 휠체어나 보행기와 같은 보조장치에 의존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보조장치들이 방문을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존 출입문 확장 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 보조장치가 통과하기 힘들 경우 자칫 시니어가 앞으로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문 확장 공사비는 출입문 유형, 추가 공간 여부에 따라 개당 300에서 $2,500 정도 소요된다. 침대 레일. 거동이 불편해지면 침대에 오르고 내리는 것도 힘들어진다. 따라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들의 경우엔 너무 푹신한 침대보다 단단한 매트리스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또 침대에 레일을 설치하면 이를 자고 안전하게 일어서고 침대에 오를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시니어 케어 전문가들은 침대 전용 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시니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많은 시니어들이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침대 레일이 있으면 훨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한다. 만약 현재 시니어 침실에 화장실이 없다면 화장실이 달린 패밀리룸이나 서재를 침실로 개조해 새벽 시간에 화장실 이동이 보다 더 쉬고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조명, 음성 인식 스마트 조명 설치. 신체 중 가장 빠르게 노화가 찾아오는 곳은 바로 시력, 즉 시야가 좁아지고 침침해지면서 가시 거리가 줄어든다. 그러다 보면 집안 내 장애물이나 턱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거나 낙상할 위험이 있다. 근골격계가 약한 시니어들에게 낙상은 자칫 큰 병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므로 집안 조명을 이전보다 훨씬 많이 설치해 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음성 제어 기능을 가진 스마트 조명도 고려해 볼 만하다. 스마트 조명은 새벽에 화장실로 이동 시 음성으로 조명을 켤 수 있어 자칫 어둠 속에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화장실 안전바. 낙상 위험 큰 욕실엔 안전바 설치. 집안에서 발생하는 시니어들의 낙상 사고의 대부분은 욕실에서 발생한다. 미끄러운 욕조나 대리석 바닥에 쉽게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욕조에는 욕조용 안전바를 달고 이외에도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 안에도 언제든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안전바를 설치해야 한다. 또 변기에서 일어날 때 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높은 변기로 바꾸거나 아니면 변기 라이저, 토일리트 라이저를 구입해 기존 변기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시판 변기 라이저는 손잡이가 부착돼 나오는 모델도 있으므로 필요한 모델을 고르면 된다. 만약 욕실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면 욕조를 없애고 샤워 부스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욕조 안으로 들어가고 나올 필요가 없어 낙상 위험 없이 안전하게 샤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크인 샤워 부스 설치 비용은 $3,500, $15,000이며 전국 평균 비용은 $9,000 정도다. 샤워용 의자. 또 샤워 부스 안에 샤워용 의자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서서 샤워하면서 움직이다가 자칫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동이 잘 되는 환기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욕실 내 환기기 잘 되지 않으면 습기가 타일에 남아 미끄러운 환경이 조성돼 낙상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계단용 리프트. 시니어들에겐 단층 주택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계단이 있다면 계단용 리프트, 스테어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홈어드바이저에 따르면 계단용 리프트 설치 시 평균 비용은 $6,000 정도인데 계단 종류와 옵션에 따라 $2,000에서 $20,000까지 소요된다. 계단 길이가 15
15피트 미만이며 직선으로 고개난 계단이라면 2000에서 $8000 좀 더 길거나 곡선 계단인 경우엔 9500에서 2만 달러까지 소요된다. 마법 같은 날짜 12만 3123 연말 결혼 그증 12월 31일 23년 역의 최다 부부 탄생일은 2007년 7월 7일 2007-07-07 화려한 새해 맞이 행사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올해 마지막 날 결혼식을 올리려는 커플이 급증했다고 현지 언론 라스베이거스 리뷰 저널이 26일 보도했다. 현지 웨딩업계는 올해 연말은 주말인 데다 날짜에 1, 2, 3분 숫자가 겹치기에 순연례 가장 바쁜 새해 전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날짜를 월, 일, 연도 순으로 표기하는 미 관습상 올해 마지막 날은 31분의 12, 23분으로 표기돼 1, 2, 3이 두 차례 반복된다. 베이거스 웨딩의 멜로디 윌리스 윌리엄스 사자는 이런 특별한 날짜는 늘 인기가 엄청나다며 이번 새해 연휴 결혼식 수요가 평소의 23배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이 업체의 웨딩홀 3곳에서만 120여 쌍이 결혼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5쌍은 불꽃놀이와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이 진행되는 자정에 화촉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특별한 숫자가 들어간 다른 날에도 라스베이거스에서 결혼식이 급증한 바이다.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클라크 카운티 혼인신고실에 따르면 역대 가장 인기 있었던 날은 2007년 7월 7일로 이날 4,492쌍이 결혼했으며 그 다음은 2011년 11월 11일로 부부 3,125쌍이 탄생했다.